안녕하십니까. 회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에요. 승우지, 승우야, 승우 뭐지? 한승우? 승우죠. 승우야, 네 책 꺼내봐.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이거하고. 제가 이거 승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올려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중학교 정도의 그 교과서는 어느 정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 100% 장담한다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랑 몇 학년 공부했지?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온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엄마랑 문자한 거 확인해봤거든. 그러니까 승우하고 선생님이 공부한 게 1년하고 11, 12, 1, 2, 3, 4,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우가 뭘 공부를 하고 있냐면, 당연히 승우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초등부문 독해요. 당연히 이걸 공부했죠. 승우. 맞지, 승우야? 네가 처음에 공부한 건. 하나도 해석을 못했죠, 승우가. 그리고 나서 중등부문 독해 2. 이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승우가 공부하고 있는 책은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문독해가 있는데, 아까 나왔던 그 중등구문독해를 꾸준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형을 모르니까 아이가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장씩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무조건 쓰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다 쓰게 해요. 이렇게요. 앞뒤 돌아가면서 앞에 했다 뒤에 합니다. 근데 다 배웠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문법이 있는데, 이제 이 문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문법은 해석이 되면 뭐 기본적으로 금방금방 하기 때문에 그냥 문법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루에 한 장 두 장 하지, 기껏 시간 한 5분?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뭐다냐, 독해나 단어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책이 승우한테 어려워요. 왜냐면 승우가 5학년이잖아요. 아직 5학년이니까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이 딸려요. 단어도 많이 따르고. 그러나 이제 오면 항상 단어를 이렇게 암기를 시키고 보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뭔가를 강의를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적고 해오라고 해요. 왜? 구문 독해가 끝나면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승우야, 그래야 그래. 뭐 설명해줘,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냥 숙제 해오면 틀리면 그냥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를 하고. 이게, 이 구문 독해가 끝나면 고등학교 책을 해도 뭔가를 특별히, 뭔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문 독해만 다 끝나면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승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다 그래요.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구문독해만 끊으면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해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제가 오늘 승우를 불렀냐. 제가 그랬잖아요. 저랑 1년 정도 공부하면은 해석 기본적으로 다 한다. 중학교 책 정도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다. 머리가 좋거든, 머리가 나쁘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거거든요. 근데 뽑다 보니까 지금 너무 쉬운 걸 뽑은 것 같아요. 승우한테도 이게 상당히 쉬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승우야, 내가 이거 너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 없어, 이거? 이거, 중학교 책.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아, 말해, 얼른.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히 한 번도 안 줬으니까, 이게 처음 주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승우한테 이걸 시켜보려고 합니다. 승우가 얼마나 잘 하는지요, 이런 식으로. 승우야, 이제 해석을 선생님이랑 말로 할 거거든.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단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말을 해. 단어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니까. 알겠어요? 자, 어디서부터 해볼까? 여기서부터 해볼까? 여기서부터. Please tell me 이 문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ell me about 이런 식으로요. 자, 해석 시작. 제발 말해줘라, 내게 너의 너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하루에 너는 또한 보여줄 수 있다. 내게 약간의 사진을.
이거 쉬우니까 넘어가고 시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날의 시간은 점심 식사 시간이다. 네. 내 학교는 보통 끝난다. 네. 오후 2시 근처에. 2시 근처에 경이죠? 네, 2시 경에. 대부분의 날에는 내 가족은 가진다. 개투게더 무슨 뜻이야? 모인다지. 아, 다시 시작. 내 가족들은 모인다. 그리고 가진다. 크고 긴 점심 식사를. 우리는 보통 먹는다. 수프와 야채 그리고 고기를. 우리는 또한 가진다. 먹는다. 디저트를. 추러스로. 추러스 같으니. 점심 식사 후에는 나는 우리는 보통 시에스타는 낮잠이야. 낮잠. 아, 낮잠을 청한다. 그러니까 명사 품마 명사는 뭐야? 동격이죠. 우리는 보통 시에스타를 취한다. 그러면 짧은 낮잠 인. 내 아빠가 나 둘 다 좋아한다. 자는 것을.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정원입니다. 자, 이 정도 해석을 했어요. 문장이 상당히 쉽거든요. 어려운 구문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좀 쉬운 걸 뽑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3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권. 여기 한번 보이잖아요. 중3권. 중3권. 이런 식으로. 중3권. 자, 해보자. 자, 투데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나는 가고 있다. 말하기 위해서. 뭐 비고인트잖아. 아, 비고인트. 다시 시작. 나는 말할 것이다 너에게.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내 꿈을 그리고 하나 모르는 것을 말해. 깨달았는지 그것을. 여기서 실현시키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지. 나는 희망한다. 내 이야기가 인스파이어되고 영감을 주다. 아니, 영감을 준 수 있는. 캔을 해서 해야지. 다시. 나는 희망한다.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있다고 이래야 돼. 또는 영감을 주기를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사랑했다 스타를. 나는 또한 좋아했다 사진 찍는 것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들이 이끌다. 리드 톤은 이끌다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아이고, 이거 방금 했네요. 이거 해석 중에. 다시. 자, 한 번 더 하자. 이거 시작. 그러나 난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직업을. 사실은 나는 가지지 않았다. 꿈을 항상. 내가 결정해야 할 때 주요 메이저는 전공이란 뜻이야. 전공원에. 전공원 대학에서 나는 골랐다. 이거 추준데? 추어준데? 골랐다. 쏘리. 맞아. 나는 골랐다. 엔지니어링 공업인가 뭐지? 공학이야. 공학. 공학을. 자, 한 줄만 더 시작.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 대학 후에 나는 가졌다 직업을 엔지니어링 공학회사로. 공학회사에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 중3 것을 한번 이렇게 쉽게 봤어요. 근데
단어를 한 두 개 빼놓고는 상당히 뭐예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죠? 이거 힘들어? 아니요, 딱히. 딱히 힘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걸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